2022년 12월 8일 민간 탐사대는 일산에서 땅굴 의심 징후 지역을 탐사한 후 두 곳을 시추하여 땅속에서 땅굴 작업 소리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알려 많은 국민들이 접하고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시추하게 된 이유는 먼저 이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공사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민간 탐사대가 접하고 주변 지역을 탐사하던 중 이곳에 두 개의 땅굴이 지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게 된 공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당시 그 현장을 탐사했던 민간 탐사대의 최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용도의 굴인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하마스의 수많은 땅굴 굴착에 관여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닌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땅굴 파괴에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하마스 땅굴에 관여한 북한은 대한민국 무력 적화를 위해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수십 년 전부터 땅굴을 팠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함에도 정부는 제4 땅굴 발견 이래 33년 동안 추가로 단 한 개의 땅굴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땅굴은 있는데 못 찾고 있다는 말만 하는 동안에 북한은 이미 자유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들의 발밑에서 도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는 태평하기만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땅굴은 아니네.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지. 드디어 12m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지금 갱도가 들이나고 있는데요. 갱도 거의 상단 부분 약 높이 한 70cm 정도 되는 위치에 그 정도만 남고 저 안으로 들어갈수록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갱도가 끝입니다. 갱도가 끝이고 여기 오르내리기 위한 발판 구멍을 여기저기 파놨네요. 사다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맨몸으로 올라가려고 그런 땅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갱도 내부에 맑은 물이 차 있는데 물에 잠겨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갱도 폭이 상부 같은데 여기가 지금 저 위에나 거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모습입니다. 갱도 내에 물이 차 있는데 광산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이런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네요. 일단 저기가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는 저 현재 저기를 내려온 겁니다. 여기 벽면에는 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구멍들이 보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파놓은 구멍입니다. 여기는 갱도가 무너진 것 같지는 않고
방향이 저쪽에 와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기가 쉬웠던 게 지금 저기 중간 갱도까지는 한 3m 정도 높이가 되는데 이제는 저기를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도 그런 구멍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위에서 버린 삽이며 여기 무슨 통나무 같은 거 걸쳐놨던 이런 그 연장들이며 이런 게 오래된 그런 게 널브러져 있네요. 이번 병도 있고 못 쓰이던 의자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쪽에 진행 여부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난 걸로 확인이 되면 이제는 위로 올라가서 위에 복진하는 갱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저 위에가 중간 갱도입니다. 이곳의 갱도의 상부의 폭은 약 1m가 좀 넘는 그런 걸로 확인되네요. 주자를 가져왔으니까 대략이라도 상부에 지금 여기가 줄자로 지고 있는데요. 여기 상부가 약 120 정도가 나오네요. 대략이에요. 상단부가 대략 110, 120 정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둥글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쪽으로가 막혔어요. 이건 매운 거 같아요. 어디요? 뒤에요? 예. 뒤에는 막혀 있어요. 네?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거 뒤에 안 뚫었어요? 예, 안 뚫었어요. 여기서 저쪽 방향에서 와서 수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쪽에서. 예. 이쪽으로. 예. 중간에 뭐 땅끝 있냐고 그러는데. 중간에 뭐 흔적 같은 건 뭐 안 보여요? 중간에? 네. 여기는 뭐 흔적이 지금 없어요. 물이 여기에 물이 있어. 아까 경사님 경사도 좀 보여요. 어떤 거요? 아 머리 보여? 저쪽 뒤쪽으로 경사님. 아 여기에 물이 차 있는 부분을 수면을 수평이라고 보면. 지금 천장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수면하고 붙었으니까 내려가네.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 가면 저 뒤에가 한 20여 미터 정도 되는 데가 거기가 지금 물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물이 차 있어서 더 이상은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